지난주 서론에 대해서 이게 창조원리 한 블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만유원력 수수작용 거기에 대한 참생명의 길에서 한 평화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의 평화신경 말씀을 잠깐 언독하겠습니다. 우주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운동은 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게 쉽냐 하면 미는 게 쉽습니다. 당기는 것은 이중의 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는 것은 주는 것이고 당기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통일원리의 수수작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수는 줄 숫자가 먼저입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줍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줍니다. 이것을 볼 때 존재의 최초 기원이 되는 그분으로부터 주는 일이 시작되어서 작용이 연결되었다는 논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주고받고 해야만 되는가? 창조 원리에서 밝혔듯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고받으면 마음이 왜 좋으냐? 우주의 힘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같이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내 양심이 고통스럽다 할 때 왜 고통스러우냐? 우주의 공법에 의해 몸과 마음이 이념을 중심 삼고 일치화되어서 잘 주고 받으면 기쁜데 몸과 마음이 어떠한 목적관을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지 못하니까 그 목적관 이념을 완성하기 위한 우주의 힘에 배치된 만큼 내 마음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상대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 속에 가장 소중한 스승을 일생 동안 내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잘못 대우하고 짓밟고 남용합니다. 그 스승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하며 우리를 참 사랑과 연결시켜주고자 합니다. 부모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는 또한 양심의 소리에 항상 거역하는 반란자가 있습니다. 그 반란자는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양심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몸은 누구를 닮았느냐? 악마를 닮았기 때문에 사탄 편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당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나를 관리하기에 피곤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몸이 나쁜 행동을 하려 하면 막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제일 가까운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스승 대신의 존재가 양심입니다. 마음 자체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게는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양심이 하나님 대신 나에게 심어준 제2의 하나님, 내 중심 존재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도주 이상, 예수님 이상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던 이상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흔히들 인생 백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양심의 작용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 중 최고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역할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부모보다 먼저 알고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본원적인 기능을 양심에게 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야 할 인간의 양심에 타락성의 때가 끼어 지금까지 각종 제약과 질병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주관권의 이 사악한 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 석방을 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양심의 기능을 본연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늘과의 정적인 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억 인류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각도를 만들어 그것이 정통이요 최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형성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수직 각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타락권 내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인내, 천적인 충성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천국의 이념을 달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이념인데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또 인내와 충성심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현현하신 사랑의 화신체였으며 서러운 골고다의 길에서도 만민의 고통을 염려하신 인내의 주인공이었으며 역사상의 어느 누구도 하늘에 대해 충성했던 충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사랑, 인내심, 충성심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인가? 이것들은 예수 자신에서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떤 복귀의 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문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을 통하기 전에는 심정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심정적으로는 이민족과 저민족이 통할 수 없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통할 수 없고 이 가정과 저 가정이 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거늘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참부모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렸던 본연의 참부모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평화신경 277에서 279쪽에 나온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신경이 8대 규제 교본의 아버님의 핵심 책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우리가 축복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기원절 이제 원년이 3년을 마치고 사실은 기원절 3년인데 섭리적으로 아버님이 성화 3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가 섭리적으로 볼 때는 기원절 원년이라고 해도 이제 아버님 성화 3주기가 끝나고는 실제적으로는 기원절 2016년이 기원절 4년이 되잖아요. 근데 섭리적으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원절 원년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은 기원절을 맞이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도 인류 역사에 지금 70억의 인류가 있지만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그리고 불교인, 천주교인 모든 인류가 기원절을 소망하고 살았던 건 지금 얘기했듯이 우주의 근본이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참부모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계,
심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심정이 연결되면 악과는 관계없는 본연의 선의 이상이 출발되기 때문에 의미를 몰라도 그날을 학수고 대한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 표현은 달라요. 표현은 다르지만 아버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은 다 이상세계예요. 이상천국. 그러니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그 이상을 향하는 출발점이 기원절이에요. 그래서 학수 고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원절 완전히 출발됐다는 얘기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대, 축복받을 수 있는 자, 씨앗. 씨앗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너는 축복의 씨앗이니까 우리 종족적 아버님의 마지막 성화 직전에 축도의 기도가 종족적 메시아라고 축복하셨어요. 누가? 축복과정이? 그럼 메시아라는 얘기는 표본이에요. 표본.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지나서 이루는 것이 참부모예요. 메시아로는 혼자, 그죠? 하나님의 씨를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 근본, 원리의 근본이에요. 우주의 근본. 그래, 근본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미는 데서부터 운동이 어떻게? 주는 데서부터 해요. 주는 데서부터.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는 데서부터 살다 보면은 하나 주면 두 개 가고 두 개 주면 네 개 가고 그렇게 이제 번창을 해서 다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세계를 만드는 것을 아버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정들은 이 생활원리라고 그러지만 근본은 생활에서 원리화 살 수 있게끔 아버님은 원리 말씀을 다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그 원리 말씀을 생활원리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기 전에 참부모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부모님이 현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내를 했어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근데 믿기만 했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도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부모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못 느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쁜 일을 해놓고 근데 내 양심은 알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근데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양심의 기준이 타락한 환경권이기 때문에 사탄이 기준이 돼 있는 자, 그러는 양심의 작용을 목표점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신앙을 하지 않는 무신앙인, 무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응? 신앙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전도 활동을 다니다 보면 나는 양심대로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신앙한다고 하고 양심도 저버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심의 작용이 아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참부모 참스승 주인 하나님보다도 나은데 그거에 중심점이 되는 진리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이반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양심의 주체성에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체 사상에 이반되는 사람은 다 반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영웅시예요. 우리 남한의 그 천안함 사건으로 많은 34명의 우리 군인들이 희생됐죠. 근데 북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을 포상을 주고 승격시켰어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나쁜 놈이죠. 근데 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충성, 그죠? 북의 사상과 이념에 배반된 사람을 죽인 것이 충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뭐가? 진리의 기준이 다르니까.
거짓질이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뭐야 어? 천안함을 격침시켜 놓고 그 젊은이들 어? 20대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어도 하나 가책받지 않고 영웅대접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아버님 말씀에서 아까 나왔죠? 양심에 응? 최고 최상의 기준이 그 양심의 기준인데 사탄권, 아까 사탄권 문화에 대해서 양심이 본연의 위치에 못 서 있는 거예요. 거짓 진리로 양심이 기준이 서 있어요. 근데 원래 양심의 기준은 본심의 기준과 일치점에서 시대와 환경과 장소가 변해도 변치 않는 기준, 그 기준으로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위대한 것이 아까 그러잖아요. 시대가 이민족과 저민족이 통하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통하고 이 가정과 저 가정이 통할 수 있는 진리, 어? 필연적인 거야 돼요. 시대와 환경과 장소 따라 가치자의 이념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일성 주치사상과 남한의 민주주의와 환경 주체자의 이념에 따라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놓고 똑같은 일을 놓고 한쪽에서는 역적이고 한쪽에서는 충신이잖아요. 그거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심정과 연결시켜주고 그 사 아까 타락권 내에 어디다 나왔나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양심의 기능을 본연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양심대로 사는데 응? 문제가 없다. 근데 양심이 시대나 주권자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기능, 하늘과의 종적인 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목표가 그것이 부모의 문을 통해야 되고, 그래서 중보자인 참 부모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래 근본을 이겠든 원리를 아버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 우리 축복 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중심을 세우지 않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 근데 근본에 축복 가정인데도 쉬고 휴면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금 고바마다 또 뭐다 막 그렇게 축복 가정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 회개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버님은 다 말씀하세요. 양심의 기능을 본연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원리. 원리 중에서도 응? 복귀, 인류가 어떤 복귀의 한 목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데 필연적인 조건이 부모의 문을 통해야, 부모의 문, 잃어버렸던 본연의 참부모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 성경, 원리, 말씀,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원리를 이미 숙지해놓고 아버님의 말씀으로 접목이 돼서 참부모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양심의 작용, 본연의 응? 기준과 일치점에서 살지, 수직, 하나님과 수직각도 90도의 각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충신이 되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거짓 부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김일성 어버이를 참부모라고 하죠. 거짓 부모라고 못 느끼죠. 그럼 참부모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어떤 진리? 김일성 주체 사상에 진리가 있어요. 거짓 진리가. 거짓 진리가 있는데 하늘과의, 그죠? 하늘과의 관계를 통한 참부모의 인연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인간? 김일성을 내세워서 인간의 한계를 둔 거짓 부모의 인연으로 그 사람들도 심정을 노래해요.
기비성 오버이 수령하면은요 눈물을 툭툭 흘리고 두세 살 아이들부터 다 눈물로 기비성 오버이 식사를 하면서도 어버이 수령께서 이렇게 밥을 주시고 뭐 하고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식사하기도 해요. 이번에 이산가족 만났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나만의 이산가족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버이 수령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 덕분에. 그게 이산가족 만났을 때 첫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고생은 안 하느냐? 어? 그걸 끌어안고 먼저 끌어안고 오는 것부터 문제예요. 근데 그들은 다 경계를 두고 어버이 수령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를 먼저 나타내고 얘기해요. 근데 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잘못되어 있느냐? 아버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인간 인본주의의 김일성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양심의 작용이 아까 나오잖아요. 사탄의 모든 타락한 힘을 양심의 기능을 본연으로 돌릴 수 있는 하늘과의 종적인 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측면의 김일성 주체 사상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 아버님 92년도에 평양에 가셨을 때도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 실린 거예요. 왜? 나타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결과적인 존재예요. 원인자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유활력의 힘 정분합작용 김일성 주체 사상은요 유물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념이 나왔던 것은요 정반합작용이에요. 얼마나 원리형의 비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우리 원리를 들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양심작용도 마찬가지지만 수수작용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분립된 이상이 왜 분립돼요? 보다 더 큰 힘, 보다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분립시켰다가 합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부가 분립됐다가 아담이와가 자녀가 합성체가 되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를 더 기호해요. 사랑해. 그래서 정분합작용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정이 투쟁에 의해서 반 나눠졌다 합성체에 됐는데요 투쟁에 의해서 노동력의 가치가 없을 때 합서질 때 없애버리고 합해지는 거예요. 원리형의 비원리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원리형의 비원리를 70년 이상 교육해왔어요. 그게 전 세계의 3분의 1을 집어먹었어요. 소련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레닌 철거, 레닌 동상 철거, 공산주의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의로 된다. 아버님이 선포하실 때까지 70년을 인류를 다 끌고 갔어요. 왜? 다들 본질을 모르니까. 양심의 중심, 본연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본연의 위치를 가르쳐주러 왔죠. 근데 본연의 위치를 메시아가 가르쳐주어서 중보가 돼서 그들을 본연의 하나님격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비원리형의 원리를 갖추고 왕노릇했는데 쉽게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예수님이나 그 선지자들 기묘자라 묘사하죠. 아버님은 순간순간 많이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 사탄에 접근하려서
어? 사탄이 어? 저 뭐 하려고 하는구나 깨닫기 전에 확 행동을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다 탕감복 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원리를 창조원리를 세분화돼서 여기에서도 창조원리를 세 분야로 나누고 있어요. 참생명의 길에 세 분야로 교장님이 분리해놨는데 내가 이제 아침에도 만유월력 수수작용 뭐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지난주에 잠깐 타치했기 때문에 그 만유월력과 수수작용 정분합작용만 보면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게끔 이걸 어떻게 아버님이 밝히셨을까? 정반합이 아니고 정분합이다. 심정의 논리로 하나님의 보통 응? 참사랑의 논리로 그래 거짓사랑은요 응? 공산주의 이념에서는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노동의 가치가 없으면 숙청시키고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정반합이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면 사람의 인격은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총살시키고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모부를 죽였어요. 김정은이가 양심의 가책이 됐을까요? 반하는데 이반되면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몇십 명 숙청시켰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서. 근데 우리 정분합의 원리는 근본 원리가 양심이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황에서 나이가 드시고 드시면 공경하고 왜? 나보다 사랑 덩어리가 많으신 분 그런 분을 배우고 싶고 모시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의 어? 들은 엄마 아버지 사랑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더 빠지고 싶고 계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진리 참부모의 정 참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는 정분합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님 찾아놓으신 진리는 그러고 수수작용의 원리가 그 만유연력을 기초로 해서 미는 데부터 주는 데부터 인간은 살게 돼 있다. 그 얘기는 준다는 얘기는 베푼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 부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다. 준다는 얘기는 미움을 주겠어요? 본질이? 사랑을 주죠. 나쁜 거 안 주잖아요. 보다 더 좋은 거를 주죠. 그래서 언어도 본연의 세계에는 부정이라는 건 없어요. 긍정. 그래가지고 더 보다 더 좋은 거. 더 사람은 본심의 발로 진리에 입각한 사람일수록 언어 여러분들 언어라는 게 우리 말씨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씨 그런 고유명사 형용사인데 그런 데다가 씨자를 붙였어요. 그거는 씨라는 얘기는 우미 트고 싹이 트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수수작용의 법칙에 주는 것부터 주는 것, 미는 데서부터 할 수 있게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운동도 아버님은 야 우주가 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수성, 금성, 목동, 저 목성, 토성 해가지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다 일렬로 서 있잖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들 자연계를 봐도 태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한 달이 있어요. 근데 그 도는 원리를 봤는데 한 번도 안 부딪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수백 개가 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느 과학자가 파헤치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신호등을 해놨는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우주의 수천 개의 별들이 여기 이제 서울이라 좀 여러분 이제 자연 속에
시골 같은데 그런데 가서 한여름밤에 은하수? 은하수가 땅에 닿는 일본 같은데 공예가 없으니까 더 하죠. 저는 이제 은하수가 땅에 닿는 클 때 어릴 때 반딧불이 막 돌아다니고 은하수가 마당에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워서 보면 은하수가 땅에 닿을 때가 있어요. 응? 클 때 그렇게 은하수가 공기오염돼서 땅에 닿았을 때 그 별들을 보면 수천 개가 은하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부딪혀서 떨어지는 게 없어. 그거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충돌이 없이 인간이 만드는 신호등에서도 사고는 많이 나는데 그런 자연계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연구하다 최후는 에너지로 가잖아요. 에너지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힘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근본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힘의 근본인 뭔가가 있다. 그래서 힘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우리는 힘의 근본, 에너지의 본, 속성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근본이 그 힘, 마뉴얼력이잖아요.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뉴얼력이다, 수수작용이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내가 충전된 힘이 있으니까 주고 싶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맘몸으로 볼 때, 맘몸으로 볼 때 마음이 몸에게 주고 싶은 충동. 그러면 마음이 안 나는 것이 진리를 공부하게 하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고 몸에게.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양심과 본성이 자꾸 일치감이 될수록 몸, 마음이 하나 된 생활로 가야 되는데 사탄의 환경에서 꼭 커가지고 몸이 지배하는 대로 양심이, 본심이 작동을 못해. 아이고 피곤한데 뭐 이제 막 자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뭐 토요일까지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더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 시공간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영향이 아마 있지 않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양심은 살고 있지만 시공간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혜택? 여러분들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호흡하고 살았던 혜택 그거는 어떤 돈의 가치로도 어떤 자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에요. 같이 참부모님 집회에 참석을 했거나 참부모님하고 육신 쓰신 참부모님 모습을 뵙고 호흡했던 재산 그건 마음으로부터 그 저축된 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본다. 지금 아버님 동영상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감이 느껴집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이 같은 공기권에 호흡해 있다. 주관권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달라요. 그 은혜? 양심이 본심과 하나 돼서 주관하는 정리해주는 척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리덴에 수련 갔을 때 1차에 아버님은 1200명 이상 올 줄 알고 기다리셨어요. 1차 수련에. 그래서 3일 전부터 자리대에 오셔가지고서 정성을 들이고 도착하는 수련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평 40일 수련 중이었어요. 40일 수련이 한 25일 정도 끝나고 15일 정도? 2주 정도 남았어요. 수련이. 40일 수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님이 자리등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아버님이 역사의 중심이죠. 뭐와? 참부모와 심정이 연결돼야 진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버님은 1200명 이상 와라 하셨어요. 70명이 도착했어요. 청평 수련 받는 사람은
7,800명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다 갔으면 1,200명이 돼요. 근데 70명이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새벽 훈독회에 나오셨어요. 계식하는 날이야. 근데 큰 강당을 준비해놨는데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작은 강당에 모였어요. 저기 내가 요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어디 지방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이 눈을 다 감으시고 기가 막힌 거야. 아버님은 3일 전부터 도착하셔서 다 환경을 정리하시면서 아들, 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이래 적게 왔나.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청평 40일 수련 중이기 때문에 2주 후에 끝나면 올 것입니다. 그래 청평 40일 수련은 왜 갔나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들 청평 가면 뭐 하려고 가요? 영분립하려고. 원목적이 청평에 갔을 때 영분립해서 자기 악령을 분립하고 선한 사람이 빨리 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영분립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버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청평서 40일 영분립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나하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이 더 많이 분립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정답이죠. 유튜브로? 아버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원리의 가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직사도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 사도들하고의 언행과 행동과 영적 운세가 왜 달랐어요? 그래 부모님을 모시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이 청평 40일 영 터는 것보다 더 많이 분립되는 것을 모르느냐. 참부모와 동고동락하고 심정적인 교류를 갖는다는 거, 거기서 아무리 영 틀어도 양심을 타락권에 있는 본심으로 일체권을 이루는 목적은 참부모의 심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본연의 참부모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부르면,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말이 나왔어요? 중심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천복궁 선교사들 이제 생각을 해요. 사모님이 집에서 유튜브 본다고 그래요. 많이 보는 걸 알아요. 왜? 2,000명 이상 시청자가 있는 걸 보니까 많이 보죠. 그러면 여기 와서 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고 환경이 덜해서 오겠어요? 1년, 2년? 지금 사모님 말씀이 23회인가 22회인가 나갔어요. 23회? 그 성장하는 것은 1년, 2년 지났을 때 와서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유튜브로 봤던 사람하고 분립된 것과 성장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난 걸 나는 알아요. 대전이나 강동에서 교육했을 때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나중에 전해 들었던 사람들하고 자기들끼리 대화가 안 된대요. 이 교류하면 아, 참 뭐 저 언니하고 말씀을 전에 들어서 뒤늦게 봤던 언니, 사모님 자기들이 얘기해요. 1년 지난 다음에 말씀을 안 들었던 그 언니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증표예요.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런 가치를 안다면 오늘 아침에도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한국 사람은 일본 나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오사카에 1,500명 정도 그 지구에 있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도 뭐 무슨 새 식구 전도 뭐가 있어서 행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모님 말씀을
동영상으로 띄워놓고 봤대요. 그러면서 2년, 3년여, 일본에 와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성경 원리? 말씀을 외운다 하지만 생활적으로 이렇게 직접 접목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세세하게 찍어주신 거, 알켜주신 거를 눈물로 봤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원리 공부하고 지금 천복궁에서 화요일마다 성경원리 공부하잖아요. 3분 스피치? 거기에 40개 이상의 성경구절이 나와요. 한국에, 더군다나 용산구에 서울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용산구예요. 용산구가 기독교인이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25% 정도? 기독교인이 25.2%인가가 기독교인의 분포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용산구의 기독교인은요, 46%예요. 그럼 용산구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는 천복궁에 축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원리를 가지고 성경만을 강조하는 사람, 원리로 한마디만 던지면 감동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까지 첨붙이면은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의 내용 가지고 야, 더 꼬지꼬지 묻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목사들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많잖아요. 그런 난해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3분 스피치로 던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에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성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과일을 먹었다고 유전이 되느냐? 아니다는 걸 알아요. 목회자들도. 아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그게 불륜의 씨앗이 됐고 비원리적인 사랑이었다는 것까지, 그게 거짓 사랑이 선악과였다. 해와에 그렇게 밝혀준 사람 있으면요, 얼마나 그들이 찾았던 건데. 그러면 타락한 근본, 그것을 해결해서 본연의 자리로 순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대안까지도 아버님이 다 밝혀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절대성을 강조하고 축복가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참사랑, 생명, 참혈통으로 2세권, 3세권, 4세권까지 지금 전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세 식구 부부 전도되신 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축복받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원리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생이었나? 그 다니는데 우리 3세가 대학생이 있잖아요. 졸업한 애들 축복받은 애 있잖아요. 4세가 지금 6살인가 7살이에요. 그걸 보고 동시대권인데 축복가정들은 3세, 4세가 나와 있어. 근데 자기는 축복받고 얘기도 못 났고 1세권의 혈통을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분이 통곡을 하면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은 무슨 복이 있으셔서 2세를 낳으셨냐고. 사모님 낳으시면 막내도 넘지만 저는 인제 아버님 말씀을 받고 축복받고, 근데 자기 자식을 볼 때마다 그렇게 미안하대요.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나이면 3세, 4세인데 나는 1세를 낳았으니. 그런 원통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해야 돼요. 너만 복받고 3세, 4세 혈통을 찾아가고, 여러분들 혈통 하나를 바꾸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커서 빨리 축복시킨다 해도 24세 시켜도 2세 손자 손녀를 봐야 되잖아요. 1세 자녀를 이미 낳았으니까 2세 손자 손녀를 보려면 이 엄마가 20, 3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한 대, 30년이 뒤늦게 그 가정의 참생명의 혈통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한 세대가 얼마나 30년이 원통하겠어요. 내가 지금 늦게 뜻을 아는 것이 응? 미혼자로서 알지 못한 한 그것이 30년을 기다려야 2세 혈통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딸이 제대로 커져서 축복받고 2세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 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총각 때 뜻을 하셔가지고 2세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게 제일 억울하대요. 원리를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대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왜 엄마 아빠는 응? 이 귀한 원리를 먼저 알고 나를 2세로 낳아줬으면 자녀가 커서 그 얘기할 게 두렵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혈통 씨잖아요. 혈통은 씨로 번식이 되고 전수가 되는데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 2세 3세로 낳잖아요. 아들 딸을 감사함 감격함 그 보답은 내가 주는 데서부터 어떻게 전도를 왜 하느냐 감사함의 보답이에요. 그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인류가 용산구에 사는 어? 26만 30만의 인구들이 아니면 어? 마포가 40만이 넘어요. 용산구는 26, 7만 되지만 그것만 해도 70만의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어? 참 부모라는 이름을 안 들어봤다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적어서 전단지를 돌렸을 때 참부모란 말을 와서 말씀을 못 듣더라도 지나가는 조상들이 역사하더라도 그래서 거리에서 3분 스피치를 외치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외쳐보세요. 어느 한 날 외치다 보면은 씨라는 건 왜? 우리 원리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씨가 떨어지면 죽지 않아요. 싹이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어? 활동을 하고 번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리 말씀 듣고 바로 전도됐어요? 사모님은 중3 때 겨울방학을 하려고 할 때 겨울방학 하기 전에 중3 시험 끝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 학교에 그 승공 강의를 그때는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수업도 없어. 수업도 거의 없고 그냥 학교 갔다 왔다 노는 거야. 그 시간마다 어? 중3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중3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 맞을 때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막 놀고 장기자랑하고 서로 그런 얘기하고 시간을 보낼 때이기 때문에 국민교육을 위해서 그때 승공 강의를 많이 할 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승공 강사로 우리 교구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제 그 통일교회 교구장인데 통일교회 목사라고 안 하고 도위원장 뭐 이래가지고 승공 강의를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승공 강의를 하셨어요. 그 강의를 듣고 국가관이 있잖아요. 야, 저 멋지다. 저런 강의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거죠. 똑같이 응? 몇천 명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씨앗이 들어서 야 저분한테 저런 강의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중3 겨울방학 전에 그 강의 든 게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떨어졌어도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고1 봄에 고1 봄에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이 개학이 3월 고등학교가 3월달에 이제 입학식을 하죠. 3월 2일 날 입학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찾았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근데 가슴에는 있는데 바로 찾아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고 강의를 듣고 그런지 겨울방학 내내 찾으면서 시간 날 때 그 원리 강의를 좀 들었죠. 그분한테는 안 듣고 이제 다른 교회장님을 통해서 그 교회장님이 나 혼자만 놓고 책상에 A4 용지를 놓고 100일 동안 강의를 해주셨어요. 총설원부터 재림론까지지만 그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100일간을 교회 출석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 이거는 이 길은 어? 후손들이 가기 전에 내가 다 정리를 해놓고 후손을 맞이해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3월달에 내가 3월 15일인가
계약하고 나서 그 교회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편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죠. 말씀을 듣고 통일교회를 가겠다 결심하고 이 편서 쓴 게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때 이제 그동안 내가 불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거래요. 근데 6개월 이상 걸려서 이 편서 썼는데 그대로 또 원리적으로만 사라져요? 근데 전도는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이편서나 뭐 그 개념을 끌고 간다. 양육은 못했어요. 양육은 못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고1, 고2,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고3은 이제 뭐 대학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 이제 여고생은 거기 이제 군단이니까 한 학년이 두 클래스예요. 120명. 이제 군에 그러니까 중학교는 세 클래스였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여러 학교에서 오는 거지만 한 학년이 두 클래스였어요. 근데 고1 때 고2 때 그래 120명이죠. 120명이 우리 통일교회에 안 거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 내일 몇 시에 통일교회 와. 어디에 교회 있으니까 와 해 가졌어요. 다 거쳐 갔어요. 너 왜 안 왔어? 그때 사모님이 학급 회장? 지금 우리 회장이라 그때는 실장이라고 그랬는데 학급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라 그러면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러고 체육시간 같은데도 뭐 기동된다 환영식 한다 그럼 핵심 멤버 다 데리고 와서 수업 빼먹고 환영식 하고 그래서 저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 들고는 왔어요. 근데 양육을 못했어요. 이제 뭐 거쳐는 갔는데 그러니까 통일교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학교 선생님들 반대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뭐 예뻐하는 선생님이 많았으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우리 은사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지금도 관계를 갖고 우리 통일원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우리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관계 갖고 관계를 가지고 전도되고 일본 평화대사 교육이나 연수나 많이들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활동하고 전개되기까지 다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면 1년 있다 피는 것도 있고 10년, 3년 다 달라요. 마음의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리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전단지를 내가 몇십만 장을 뿌렸는데 왜 안 오느냐고. 아버님은 뿌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거두는 것은 조상과 하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뜻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거두는 건 하늘 앞에 맡기면 우리 강동 있을 때 보니까 그 축복 전단지를 이름을 써서 줬는데 3년 만에 찾아와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전단지를 명함만하게 줬잖아요. 3년 동안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대전에서도 2년 이상 활동했었잖아요. 1년이 지나니까 그 전단지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환경이라는 게 문화, 악주권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에서도 아들, 딸을 교육시켜보면 부모가 근본이죠. 축복가정이 근본이에요. 축복가정 삶이 교과서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긍정의 힘으로 원리적으로 살았으면 아이들이 다 순하게 원리적이에요. 그 가정에는 부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생활 원리적인 삶을 모범가정을 통해서라나 모범 교과서가 없고 아버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생활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 바탕이 성숙해서 2세인데도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일요일날 자고 교회를 안 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집안 환경이 말씀화, 부모님 심정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증표예요.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교회에서 재미있게 안 해서?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에 애들이 재미있게 하면은 뭐 어?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아버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사회 환경의 악주권인데 문교부 정책이 바뀐다 해서 애들이 반듯하게 갈 것이냐? 아니라고 하셨어요. 축복가정? 참가정의 기틀은 아버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남편과 아내 자리, 주체와 대상, 천저천각이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기반이 돼서 합성체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근본이에요. 부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고 어떤 환경을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행복 바이러스를 가정에 퍼뜨리고 애들이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 사랑 속에 취하는 것이 어디 나가 있는 것보다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 세대를 재미있게 안 해줘서 내 가정에서 부부가 맨날 싸워놓고 지금은 기원절 원년과 같은 심정의 출발이에요. 지난주부터 사모님 얘기해야죠. 근본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주는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씨예요. 그래서 이젠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부간에 사모님은 가정 출발하면서 조건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어는 쓰지 않는다. 존칭어를 쓴다. 어떻게 해주세요? 아빠 진지 잡으세요? 지금 오세요? 응?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기본이에요. 응? 에너지, 힘은 주는 데서부터예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플러스 이 응? 에너지의 힘은 수소작용의 법칙은 하나를 주면 반드시 알파를 플러스해서 돌려주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언어는요 파괴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내가 저축을 하고 빼먹고 줘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수수작용의 힘은 주고받을 때 점점점 크고 기쁨이 넘치는 게 수수작용의 힘이에요. 근데 내가 100을 줬는데 99가 오고 99를 줬는데 98이 오고 자꾸 응? 마이너스로 삭감된다. 그거는 수수작용의 힘이 아니에요. 정반합, 반대되는 파괴, 노동의 가치에 중점을 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존재 가치가 응? 정분함에, 정분합에 근본을 두고 우리는 자꾸 더 주고 싶은 심정의 발로가 우리 축복 가정들의 만유원력에 의한 내 존재 가치예요. 그런데 정반합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누가? 내가 그런 요소를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정적인 요소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근본이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문제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가? 천복궁은 가면 갈수록 발전한다. 왜? 교구장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체자가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교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좋은 일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죠. 여러분들이 근본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 집에만 들어가면 기쁩니까? 짜증이 납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응? 얼굴에 미소가 띄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긍정적인 힘이 나옵니까? 아니면 집에만 가면 화가 나? 이제 분위기를 바꾸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의 출발점. 부모님을 모시는 핵이의 핵. 종족적 메시아의 핵은 우리 가정에 있는 거지 430가정? 그게 종족적 메시아의 기반이 아니에요. 기틀의 중심은 여러분 나고
나와 더불어 가정이 핵이에요. 핵에서 폭발적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게 자꾸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흥부집에 아들딸이 12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 번식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고받고 좋아서 아, 언니네 집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이웃집 아줌마가 응? 아이고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갈켜? 나도 가고 싶어. 이게 정상이에요. 아유 사는 거 보니까 가까운 자가 알죠?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어디에 있다고요? 경계선에 있어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래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면 사탄도 나를 엿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은 진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거짓 진리가 몸을 중심하고 사탄이가 나를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 그게 사탄의 주관을 받는 거다. 그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나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혼독해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다 몸이 피곤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때문에를 전가해 놓으면 우리 집안에 악의 기운이 돈다. 제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걸 혼내세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때때때때 해가지고 때문에를 붙여. 그럼 집안에 자꾸 악의 바이러스만 키우는 거예요. 책임지려는 자. 대신 하늘은 전간,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지 말고 아들, 딸이 여럿이 키워. 근데 집에 가보니까 엉망이야. 어? 그래, 애들을 뭐 키우면서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러면. 나는 키웠는데 언니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어? 쟤는 맨날 어질르고, 어? 싹 전가하죠. 어? 그럼 부모가 더 화가 나요. 근데 큰 애를 야단치면은, 엄마 죄송해요. 오시기 전에 제가 정리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수그러들어요. 어? 죄송해요. 하고, 제가 못했습니다가 나와야 책임지려는 자, 어? 긍정적으로 회귀하고 딱 돌았으면은요 하늘이 함께해요. 근데 꼭 누구 때문에 어? 그래 형제간에도 아들 딸을 키우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책임지는 주체적 입장에서 하늘이 함께하는 자,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 치우고 나니까 기뻐. 그러니까 집을 청소해 놓고 나서 누가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네, 엄마가 집에 와서 기뻐해. 그러면 가만히 미소 짓고 있어요. 그럼 고놈이 치운 거야. 그럼 동생들이 증거하죠. 언니가 오늘 청소하느냐 고생했어요. 언니 참 수고했구나. 그럼 우리 동생들도 옆에서 하나씩 치워줬겠지. 우리 아들 딸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러면 그 분위기가 행복 바이러스예요. 근데 설사 다 너절하게 해놨어도, 응? 어디를 깨끗하게 해놨다. 아, 집은 지저분하게 해서 밥을 한번 챙겨 먹었다거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응? 모든 기쁨의 대상으로 나한테 나타나게, 그건 내가 교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아버님 말씀이 있죠. 99%는 부정인데, 1%는 긍정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저러가지 환경이나 그건 진짜 어지러워하고 짜증나는 것만 있어. 근데 한 가지 장점을 찾아보세요. 칭찬할 게 반드시 있어요. 엄마가 어? 냉장고도 엉망이고 뭐 다 먹고 나서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싸놓고 그렇지 뭐 애들이. 그러면 엄마가 챙겨줬는데 그래도 굶지 않고 밥을 챙겨 먹어서 고맙다. 어? 치우는 건 엄마가 해줄게. 근데 밥을 먹으면 고만데 언니가 요거 조금만 치워놨으면 엄마가 좀 들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밥을 굶지 않고 챙겨 먹은 거 고마워. 그 딸을 불러다가 그걸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알아요. 아 다음에는 조금 치워놔야겠구나. 칭찬받으면 옛날 책에도 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짐승도요. 어? 고래 돌고래는 지능이
우리 세 살 나이 지능 가까이 되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꾸거나 남편을 바꾸는 것은 칭찬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기원절이 출발된 이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생활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리다도 사모님한테 표현을 할때요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선교사들이 적습니다. 항상 듣는 얘기예요. 이제 적습니다 표현이 아니에요. 정성 들이고 온 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끝나요. 아버님은 부산 범내골에서 출발하셨을 때 강현실 전도사님의 증언집을 보면 강현실 순회사 혼자 앉혀놓고 그 토담집이 떠나가게 계속 막 계속 크게 말씀을 하셔서 강현실 순회사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벌떡 뛰면서 또 가까이 오셔서 막 침이 튀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도 목소리가 큰데 그것도 또 가까이 오시면서 그래 강현실 순회사 증언집에 보면 귀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좀 작게 하시라고. 여기 누가 있다고 이렇게 크게 하시느냐고. 그러고 펄떡 뛰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순회사님도 아가시고 아버님도 혼자 계실 텐데 펄떡 뛰어서 또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죠. 아버님이 가치를 알기 전이니까 아이 그럼 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느냐고 강현실 순회사님과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아이고 또 뒤로 가시고 그럴 때 이렇게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됐을 때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강조도사님이 앉아계시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아버님이 앞으로 우주가 이 말씀 속에 몰려오고 전세가 인류가 이 말씀을 그리워서 올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우주를 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혼자 앉혀놓고 귀가 기청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대요. 증언집에 보면 그러면 진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은 많은 숫자로 우리는 계산을 하죠. 좋죠. 숫자도 많고 심정도 교감되는 사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심정이 통하면은요 우주에 꽉 찬다는 거예요. 배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진 게 없는데도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 통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전복궁에 교구장님 말씀과 더불어 아버님 말씀과 심정이 공감되는 자 성전에 군데군데 있어도 그런 종족적 메시아가 몇 가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전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꼭 심정과 관계없이 자기 계산을 가지고 막 오만 가지 가지고 앉아있죠. 그러면 아버님이 고통스러워. 더 힘들죠.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엄마 마음, 여긴 주로 여자들 있으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안타까워하는 아들, 딸이 있죠. 똑같은 자식인데도 그 자식이 있으면 집에 들어갔을 때 편안해. 근데 걔가 없고 자식들이 다 있어도 걔가 만약에 큰딸이면 언니 어디 갔니? 아무도 없네? 이 말이 나와. 제가 클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없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둘째, 우리 둘째 공주 어디 갔나? 그런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언니가 있으면 얼굴에 미소를 띄고 집안이 화평한데 언니가 없을 때 아버지 들어오시면 무서웠다고. 뭔 야단을 칠까? 뭔 트집을 잡으실까?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교감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교감되는 기준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의 언어로 분위기를 이렇게 다 전환시켜 놓으면요 그게 다 편안해져요. 멀리 보지 마시고 자녀를 찾기 전에 근본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 때 남편이 엄마 들어오면 편안하고 쉬고 싶고 아들, 딸보다
응? 아내를 한번 안아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응? 수고했다고 그런 심정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가? 이게 우리 마누라는 응? 일본 사람 고집세다. 응? 원리밖에 모른다. 진짜 원리를 알고 원리밖에 모른다 소리 들으면 되는데 생활적인 원리는 엉망인 여잔데 이 남편은 원리밖에 모르고 나보다 교회 미쳐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 자리도 없고 하나님 자리도 없는 건데 진짜 원리를 아는 여인 남편을 감화감동시키죠. 그 남편이 안 나오게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을 나와도 나오죠. 여러분 사랑하고 어? 그런 엔돌핀을 받고 그러면은요 사람은 힘을 받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선하고 뭔가 배울 게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죠. 그러고 배우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아버님 말씀하면 맛있는 거 귀한 것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내 마음속에 심정에 교감이 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응? 천일국을 이루는 기원절 이제 천일국 4년을 맞기 전에 이제 뭐 천일국 4년이에요 지금. 내일이 추수감사 3년을 보내는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내일 맞으면서 4년을 출발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집을 내일 예배하기 전에 다 성별하고 탕감원금 준비해서 내일 다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세요. 그때 나와의 약속이에요. 나는 긍정적인 바이러스로 우리 가정에 내가 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렇게 결심을 탁 하면 사탄이가 시험할 수 있어요. 집안에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예, 그러고 된다 되냐? 애들이 도난장판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나는 참부모님의 대신자다. 어머님의 대신자로서 내 가정을 사랑권 내에 사탄이가 침범 못하게 지킨다. 그런 심정을 굳건하게 원리를 알으면 뭐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키시면서 가자마자 그럴수록 사랑한다는 표현 어? 그럴수록 칭찬하는 표현 그런 것만 자꾸 하세요. 집을 치우면서도 지저분하다 밥을 먹고 엉망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에게 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충무로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정도 가요. 뭐 두 번 갈 때도 있지만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두 아이들이 있는데도 나름대로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보는 시각은 응? 부모가 360도가 보이지 아이 딸이 보는 건 요래요. 자기 보는 건 요리잖아. 야 고기만 다 치워놓으면 치워놨다고 생각을 해. 응? 그러고 청소 다 해놨는데요. 그래. 근데 엄마가 가서 보면 보여요. 거실만 청소해놓으면 걔는 청소한 거야. 자기 방하고. 근데 엄마가 가서 보면 화장실도 보고 복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까지 해줬으면 하지 말고 응? 알아요. 나에게 이렇게 청소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라고 여기는 남겨뒀구나. 전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다. 엄마가 설거지할 거 많이 남겨놔서 고마워 그러면은요 응. 그 다음에 가보면 반은 치워놨어. 엄마 운동해야 되는데 엄마 살 빠지라고 운동시키느냐고 그래도 거실은 치웠네 방은 엄마가 치울게 그러면요 나이가 든 순서로 알아요.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유대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누구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났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부터 돌을 놓고 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일수록 나이 들은 사람일수록 느껴지는 감동 그것이 나이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각도가 어릴수록 하나만 보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원리적인 사람이 안 됐을 때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선행을 하면 많은 선행을 쌓을 수가 있어요.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하죠. 봉사하면서도 뭐 지저분한 거나 정리할 거나 치울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측면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 봉사시켜보세요. 하나 시켜주면 그것만 딱 고해요.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밖에서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용량이 일할 수 있는 용량 하루에 메가로 볼 때 몇 메가의 용량으로 일을 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왔을 때 그 용량을 다 써버리면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악 못하면은요. 뭐도 도와주고지. 응? 아무리 돈 벌고 왔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나만 혼자 죽어나나? 그러면 바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 근데 감사하고 사랑하는 용량은 하나님이 무한대의 용량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힘 앞에는요. 죽을 힘을 다해도 아깝지 않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나 지금 시계 내비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졌다. 아기가. 두 살, 세 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맨발로 찾으러 돌아다녀요. 피곤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무한대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사랑의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다 보면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하고 집에 가서 봉사했는데도 어디 가서 봉사하고 살아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에 오기 전에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무한대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사로 여러분들이 점철이 돼야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분합작용, 정반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분합의 만유원력 근본이 무한대의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고 베풀고 모시고 긍정적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만병 모든 병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부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만나더라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보고 조금 보고 조금 봤어도 언니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려. 언니 그렇게 언제 화장 오늘은 참 예쁘게 했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나를 진짜 나눠진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면은 단점 보지 마세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응? 옆에 사람을 보고라도 어디가 예쁘다. 한마디 칭찬으로부터 출발하고 집에 돌아갔어도 남편에게 다 9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아빠를 칭찬하다 보면은요. 두 개, 세 개, 네 개 미는 힘부터기 때문에 칭찬했던 힘은 내가 하나를 칭찬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두 개를 칭찬해 와요. 그럼 두 개를 받고 힘이 나서 내가 네 개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곡, 곱의 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집에 악의 기운을 탁 물리치는 거예요.
천복궁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 가정도 칭찬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부터 그게 하나님의 수수작용의 근본이에요. 만유원력을 중심한 수수작용의 기대의 출발 생활원리는 본질은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는 것부터지 부정적으로 참 이거 집이라고 해놨냐 이게 뭐냐 짜증부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언어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랑한다. 어? 사랑하는 표현에 있어도 구체적으로 장점을 내동 알아다가 어? 언니 멋있어? 이거는요 사람을 약올리는 것 같아요. 당신 멋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구체적으로 언니 오늘 헤어스타일이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나?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게 보여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올라간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기운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 아들, 딸한테 그 기운이 다 기쁨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집안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원절 원년과 같이 출발되는 1794년 이때는 여러분들 집안에 사악한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들 가정 환경을 바꿔나가고 그런 환경 바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복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스스로 도태돼요. 왜? 부끄러워서 뭐다. 그래서 기쁨의 바이러스로 차고 넘칠 때 2016년은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시고 이거는 실천편인데 흥하는 말씨망 이건 세상 사람이 쓴 거예요. 이상은 씨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작가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문인세의 그 이기현 사장이 어디 모임에 갔는데 주더라고요. 근데 책이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도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씨 말투. 망하는 것은 씨가 없어요. 말투예요. 그래서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말씀을 중심하고 봐도 이렇게 좀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선교사에 네 권인을 주는데 내가 교회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세요. 서로가 책은 내가 가지고 있을라 책꽂이에 꽂으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보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긍정적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 보다 보니까 이상은 씨가 이게 우리 통일교인도 나오더라고요. 귀인의 도움을 얻는 법 하는데 여기 그 박중현 씨라고 지금 선지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선지님 시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박중현 박사를 만났나 봐요. 유럽에서 왜냐 세계 평화 운동가인 우리 얘기죠. 박중현 박사는 기쁨의 신학을 펴낸 종교가이기도 한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이분이 스위스에 이제 유럽 쪽에 책임자로 있었잖아요. 진섭님 아버지죠. 육신에. 그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휴전선 일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이곳에 제5 유엔 본부를 만들자고 제창을 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거 어머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이는 부인에게 언제나 극존칭을 사용한다. 이게 봐요. 일세 사람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인은 왕이고 그는 시종으로 느껴질 정도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높이는데 가만히 있는 아내가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하늘처럼 모시는 것이다. 부부 문제는 부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긍정과 사랑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섭님이 선지님 남편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내가 오늘 딱 보다 보니까 어제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세상 사람이 보니까 극존칭을 사용한다. 왕과 같이 여왕 같이
여러분들은 남편을 황제같이. 응? 우리는 황제자 황후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황족의 황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삶 속에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간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다 보니까 아, 이상은 씨가 우리 박중현 회장을 만났구나. 응? 저도 얘기하잖아요. 나 아기들이 있지만 응?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항상 왕자님 공주님 하죠. 그렇지만 응? 종족들이나 그래 내가 그 세상 친구들이나 이렇게 활동 의정 활동 나갔을 때 저기 국회의원들이나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전화 오면은 응.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 아드님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놀래요. 지금 누구하고 통하세요? 그럼 우리 큰아들인데요 둘째인데요 그러면 아드님한테 경호를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기 전에 저의 스승이세요. 저의 내가 부모지만 마음적으로 부모와 같이 모셔야 할 스승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기 성신여대 안계영 교수나 지금 김재련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전도됐어요. 강동교회 나오지만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을 활동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홍 회장님. 그래서 그 박사들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어?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반어를 쓰고 아이들을 내 자녀인 양 대했다면 회개하시고 언제 내일 추수감사니까 싹 정리하시고 이제는 경어를 쓰세요. 부부간은 더더욱 아들, 딸도 아들, 딸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지만 반경어를 쓸 수 있어요. 아드님 할 때도 있고 아들 그렇지만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불러보지 않았어요. 아무개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큰아들 현성이다 그러면 나는 현성 이렇게는 불렀어요. 큰아드님 여럿이 있을 때 둘째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죠. 밥 먹어라 안 해봤어요. 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그 혈통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40년, 교회들이 40년 넘었지만 그 살아온 삶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을 찾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내가 모처럼 집에 가서 자면서 우리 둘째 아이 금요일에 출근해야 돼요. 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아드님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어머니 저 피곤하지 않아요. 응? 그래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2세라는 거 응? 2세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로우심 고생하신 거를 그 가치를 살면 살수록 세상 회사에서 다니잖아요. 신한금융에 그 회사에서 내가 다니면서도 참 내가 행복하구나 행운하였구나 참 복된 사람이구나를 살면 살수록 느껴요. 처음에 어릴수록 행복하다는 거 몰랐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깊은 대화가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 주무세요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시간이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내일 어머니 피곤하시면 어떡하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같이 대화 나눌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대화를 나눠도 하늘 뜻을 중심 삼고 2세 혈통의 근본 걔네들도 왜 사춘기를 안 겪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지켜봐 줄 땐 지켜봐 주지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황자로 존중해 줄 때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이웃집에서 존중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무시하는데 응? 한국 속담에는요 내가 무시하면요 이웃집 좀 표현해서 막 강아지 새끼도 무시한다고 나와요. 한국 속담에 내가 무시하니까 이웃집 강아지도 무시하고 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아들, 딸 때문에 어머니란 소리 듣잖아요. 아버지란 소리 듣잖아요. 나는 엄마, 아버지 들을 자격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가문에 하느님 혈통을 중심하고 와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부부가 경배하고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한테 경배할 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받지 않아요. 같이 맞경배했어요. 언제나. 왜? 우리 가문에 육신의 아들, 딸이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와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대로 살아갈 때 모범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때 번식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원절 4년을 맞으면서 1903년이 요즘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내일이 추수감사지만 이런 탄광기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나로부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 딸과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904년에는 진짜 천복궁의 우리 참가정, 우리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발전적으로 영광이 되는 그런 면모로 갖춰나가게끔 부득이 나와의 싸움을 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 오만 가지 생각이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은 몸이 주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주체예요. 마음도 양심이 주체가 아니에요. 원리적인 본심이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역자 공부하는 거예요. 화요일에 원리적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진리를 양심에 맞출 수가 없어요. 주체자에 따라 변화는 양심 기준대로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화, 원리를 알지 못하고선 여러분들이 양심의 주체를 진리와 본심이 하나 된 모습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장님이 목숨 걸고 사역자 공부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진리, 하늘이 원하는 본심의 방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참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마음을 주체를 세우고 싶죠. 근데 내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역자 공부, 원리 공부하세요. 그 3분 CPT가 그거 여러분들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러고 이제 교장님 10분 강의 이달 안에 책이 나온다는데 10분 강의 하시면서 이 참생명의 길 훈독하시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양분이 튼튼해져서 아무리 시대와 환경과 태풍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본은 나로부터. 내가 쓴 다음에 아들, 딸도 교육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으로 품고 같이 한 배에 태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시고 어제는 묻지 않는다. 이 책에 내가 한마디만 인용할까요? 그러고 마칠게요. 과거와 결별하라가 첫 스타트예요. 뉴저지의 시골 학교에 과거에 안 좋은 거, 범법자나 마약, 상습복용했던 소년원이 있어요. 소년원에 들었던 아이들을 25명을 모아놓고 운영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우리도 참사랑 대안학교가 있지만, 근데 모든 선생님들은 와서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학교 규율을 지켜라. 근데 이게 실제 실화예요. 근데 참 한 선생님이 유명한 게 나는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를 뭐라냐면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을 해서 점성술을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이 1번이에요. 2번은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되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기고 법률을 위반하고
불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세 번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아주 부인도 많고 음란하고 줄담배 포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둘째는 회사에서 해고되고 잠만 자고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아편도 복용해봤고. 세 번째는 전쟁 영웅이야. 채식주의자지만 자기 나름대로 법률도 위반하지 않고 불륜 관계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본받겠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세 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가 본받을 만한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답이 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이게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답변이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인데 A는 부패한 정치, 줄담배, 폭음을 즐기고 두 명의 부인을 뒀던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해고되고 정오까지 잠만 자겨 아편을 보유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제일 수상인 윈스턴 처칠 수상이에요. 옛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 번째를 담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치스의 지도자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가 한 사람 그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이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사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범법자들이 와 있으니까 소년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 윈스턴 처칠 수상 유명하죠. 근데 세 번째 채식주의자가 전쟁 영웅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히틀렸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타락성이 많았기 때문에 축복과 정도를 삶 넌 어쨌고 어쨌고 과거에 어땠고 우리 신랑이 어땠고 우리 아들딸이 어땠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싹 지우세요. 내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천일국 3년, 이제 4년을 출발하면서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중심 삼고 봐도 저도 5만 가지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3만 가지가 넘을 수가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오늘이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미래에 나는 황조권이요 황자요 아버님이 중심 삼고 살아야 할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하늘이 참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는 양심 진리체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나와요. 여기에서 이상한 원장이 쓴 책이지만 우리 원장이 아니에요. 세상 그 수필가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죠.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행운하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점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과거는 없다. 옛날의 내 모습은 내일로 싹 오늘 밤에 가서 싹 집 성별하시고 정리하시고 새 출발 하는 기준으로 나는 이제 5만 가지 생각 중에 2만 5천 한 가지라도 칭찬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일부터 출발한다. 그냥 나와의 싸움이 시작돼서 우리 가정을 만든다. 그런 기준으로 출발하신다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은 나날이 살면 살수록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참 사랑의 화신체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의
피땀 노고의 수고의 대가로 저희들을 축복 가정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으로 사회 기대를 이루고 참 가정의 면모로서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빚어주셔서 선택받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함을 부모님께 송두리째 돌려드리고 이제 천일국 4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람 되고 참다운 본연의 축복가정의 면모를 갖추어서 이 온 인류 앞에 모범적인 삶으로 아버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끔 내일 성일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아버님 회개하고 정리해서 아버님만이 저희들을 상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희 개인과 가정 위에 천복궁 교회 위에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부모님의 참다운 축복 가정의 자녀의 면모를 갖추어 부모님의 영광의 성령의 대상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그 뜻에 보답하는 가정으로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 좀.